양코! 회전쟁! 안녕하세요. 유튜브 트위치럼블 탈론입니다. 오늘 해볼 것은 양코 바이전쟁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것을 할 것이냐 하면은 말이죠. 양코 바이전쟁에서 최근에 고양이의 여름방아 멀리서 들려오는 여름의 축제 이거 아니야. 이 이벤트 기념으로 고양이의 여름방아 그 옛날에 리뷰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벌레를 뽑는 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거 벌레 뽑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레 뽑기 어떻게 할 거냐면은 말이죠. 이 이벤트 뽑기에서 뽑는 건데 이 고양이의 여름방학이라고 있거든요. 이제 여기에서 이거를 툭 이렇게 조지고 나면은 지도를 한다 준단 말이죠. 이 지도를 기다렸다가 3시간 있다가 3시간 있다가 여기에서 어떤 데가 열렸냐에 따라서 채집망을 하나에서 3개를 줍니다. 제가 이거를 샹 80개를 모았어요. 한 2-3일 동안 생각날 때마다 계속 돌려가지고 80개를 모였는데 그냥 썸네일에는 100개라고 하겠습니다. 땡큐! 그리고 오늘 이번에 아머드 반딧불이 고양이가 나왔기 때문에 얘까지 해서 이 3마리를 모두 리뷰해보 오늘 시간을 가져가 보도록 하죠. 가자!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좀 와우. 에이씨. 이 사슴벌레 있던 거. 어잉? 아 맞다, 여기 도마뱀도 나옴. 도마뱀. 얘 몇 개 있지? 야, 디케도 이제 많이 모았다, 그쵸? 도마뱀이 있다, 이런 거겠지, 뭐. 오케이! 신캐 얻었고. 자, 이제 얻을 거 다 얻었으니까 그냥 막함. 근데, 양코 할 때마다 존나, 아왜 이렇게 많이 나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존나 이상한 게,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알은 어디다 쓰는 거임? 저거 이제 곧 진화함. 저거 불알아님, 님 불알아님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알 존나 많이 뜨는데? 자, 100개 모두 깠고요. 저장고로 들어가 보면은, 와! 꽤 많아. 자, 몇 개니, 몇 개야. 그렇지! 골드 장수풍뎅이 54강. 흰 사슴벌레 고양이. 아, 근데 몇 개 안 돼. 내가 이때는 찔끔 깠네. 하지만, 이 몸. 붉은 알 10개 오우너. 붉은 모습에 드러낸 알 모양의 물체. 빨간적 에일리언 공격 맞춤? 성능 쓰레기인가 보네요. 야미해. 내가 이거 진화시켜놓으려고 수석도 얻어놨음. 그렇지. 소수 특효인데 족도 안 쓰게 생겼다. 일단 진화! 아머드 반딧불이 고양이. 와, 다리 생기니까 간지 안 난다. 묘하게 얼굴 찡그러진 것 봐. 야, 루랭 50 올렸다. 야, 얘 스펙이나 한번 보자. 59렉, 59까지 올릴 수 있죠? 우와! 보자마자 벌써 군침이 싹 사라짐. 우와. 그래도 초수 특효 있네. 사거리 200인데. 우와, 뭐야, 맥스레벨 10레벨밖에 못 올리네? 고방으로도 못 쓰는 구더기 고양이. 근데 사실 제가 이거 지금까지 뽑아온 이유, 그건 바로 이번에 곤충 씨름 대전 대회 예선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근데 웃긴 게 출격 조건이 고양이의 여름방학 이벤트 곤충 캐릭터. 무슨 말이냐면은 곤충밖에 못 감, 이런 개같으. 그래서 이 벌레 새끼들을 이용해서 한번 이 곤충 대회 가보도록 하죠. 자, 곤충 캐릭터 넣자. 우와, 아머드 반딧불이 고양이, 골드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고양이. 이로써 오, 그래도 얘 450원이라서 싸네. 이거 여름방 이게 그러니까 어릴 때 곤충 가지고 노는 그런 거였네. 씨름판 새끼인 것 봐. 쟤는 곤충 아니잖아 이 새끼야. 안 되겠다. 빨간적. 이야. 이야! 돼지벌레다, 돼지벌레! 무서이. 졌어. 이야! 우리도 양자. 뭐야, 이거 꼬맹이 멍멍이는 왜 나와? 벌레, 벌레. 벌레 특.
뭐하는 앤지는 모름. 일단 얘는 빨간 적이랑 검은 적이고, 흰사슴벌레는 떠있는 적이랑 에일리언.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개벌레 조합 가자. 어? 어? 뭐야? 어? 끝이야? 아니 이거 보상 쏠쏠하길래 더 있는 줄 알았는데 설마 더 있지? 그렇지! 설마 이거 하나가 끝이니? 근데 난이도 꽤 높아. 여기도 아, 벌레밖에 못 내. 이거 씨 완전 벌레 냥코 대전쟁이야. 금강장사가 되고 말테야. 에일리언? 에일리언은 이 킹 사슴벌레가 필요하지. 킹 사슴벌레가 없었더라면 도저히 막을 수 없었을 것이야. 너도 가라. 너는 아머드잖아. 이렇게 둘이서 가면 될 듯. 깼는데? 결승 언제 나오는데? 결승 언제 나오냐고! 실패! 아! 아 얼마나 기다려야 돼 이 벌레 대전쟁. 아 27이나 남아가지고 내가 봤을 때 한 20일 있다 남을 거 아니야. 아무튼 그 수석 많이 줬음. 기분 좋음. 야 두근두근 여름 축제 가서 그럼 벌레로 깨자. 여기서 여름 축제를 즐기고 말 테야. 자 벌레들 잘했으니까 유카타 입고 어? 자 뱀 잡자. 이거 영상 애매해? 그래도 올릴 거야. 내가 이거 씨 올리려고 며칠을 노가다를 했는데 이거 컨셉으로 그냥 노가다 돌릴 거야. 여기다 벌레 넣어야지. 울슐에 벌레 같은 거 없나요? 벌레? 여기 있다 벌레. 에? 이거 벌레긴 함. 진짜 벌레 없나? 어? 이거 호박벌레 아님? 뭐 호박에 갇힌 그 벌레 아님? 그나마 벌레인 애들 넣어야겠다. 어? 태평양의 주인 가자. 자 가자. 야 레어 뽑기 이거 이거 어? 럭키 뽑기 고양이. 의외로 미타마야 미타마 아니 캐슬리야 캐슬리. 모든 적을 밀어붙인다고. 아 좋네 씨 벌레 새끼들. 너무 느려 빠져서 막 화가 나려고 해. 잠깐만 어떡하지? 못 참겠다. 벌레를 기다려주고 싶지가 않아. 이거 그냥 존나 빨리 깰래. 완전 딱딱한 사과사탕. 제가 존나 빨리 깰 때 쓰는 맵이거든요 이거. 그래 이거지. 여러분들도 이거 한번 써보세요. 아 레어 티켓 얻었다. 지지뜬 벌레들이 만들어준 이 기회 놓치지 않겠어. 벌레 하나만 떠라 벌레. 어허 벌레기남. 다리 4개인 거 보니까 벌레네. 개씨 벌레 새끼. 솔직히 말해서 저 초수잖아요. 초수 특효 있는데 좆도 의미 없는 거 아님? 도대체 왜 있음? 이 새끼로 잡을 수 있는 애 초수가 뭐가 있는데 대체? 솔직히 말해서 성능 테스트는 좆도 의미 없고요. 요즘 제가 대가리군 잡기 안 했거든요. 대가리군 잡기나 한번 해볼까? 솔직히 대가리군 정도는 잡지. 대가리군 못 잡으면 말이 안 되지. 그렇지. 유도가 왜 소환했어 이 돼지들아. 405번 잡았고. 혹시 너희들 무트 잡니? 무트가 아니라 맴매 잡니? 맴매? 맴매 잡으면 인정. 진짜 맴매 잡으면 인정. 근데 얘들이 그래도 진화를 하면은 스펙 자체가 병구는 아니네. 캥거루 정도는 잡네. 그럴만한 게 얘네들 DPS가 하나하나 합치면은 1000씩은 돼가지고 막 쓰레기급은 아님. 양산이 되기 때문에. 맴매한테 과연 터질까요? 참고로 골드 장수 풍뎅이가 아니 골드가 아니라 킹 사슴벌레 고양이가 뜬적 엄강이라서. 아이고 아이고 못 때리는데? 아 도와줘요! 도와줘요 쿠니오군! 쿠니오군이 딜러 이모네. 내가 왔다! 쿠니오군 원범이라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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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니오군 없어도 됐을라나? 오방 역할 똑똑히 하는 중. 이로써 알게 되는 점. 벌레가 있으면은 세계평까지는 도전해볼만 하다. 안 되는구나. 얘들 45레벨이구나. 새겨보니까. 안 된다.
아유, 이 벌레 새끼들 진짜. 내 얘들을 뽑으려고 3위를 노가다 했다는 게 정말 놀랍다, 놀라워. 마지막 징그러운 거 하나, 징그러운 거 보여드릴까요? 아, 내 눈! 아, 벌레 군단이다! 이렇게 보니까 얘들이 이속이 다 조금씩 다르구나. 사슴벌레가 제일 빠름. 깨니, 너희들? 오! 안녕하세요. 어, 징그러운데. 돈이 없는데. 아니, 저 골드 사슴벌레가, 씨, 맴매상들 아무것도 못하네. 그나마 이 킹 사슴벌레가 뭘 하고. 깨긴 깨는데? 깨긴 깨, 깨긴 깨. 오! 클리어. 징그러운 벌레 쉐프. 부킬라 마렵네. 쏘지 마세요. 피부에게 양보하세요. 디자인만 괜찮고 성능 쓰레기 벌레 쉐끼들. 자, 오늘 이렇게 시간을 한번 버려봤는데요. 벌레 리뷰라고 했지만 절대 안 쓸 거이기 때문에 리뷰라고 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개 쓰레기였습니다. 진짜 개고인물 아니면 절대 노가다 하지 마세요. 뭐, 아, 근데 아이템 얻는 걸로 나쁘지 않겠다. 어쨌든 지금 지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깡통 새끼. 오늘은 여기까지. 강철 벌레까지 리뷰하고 안녕. Hello, I'm Talon. Thanks for watching my video.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